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토록 안전을 원하고 왜 그토록 좋은 곳을 원하는지, 집을 살 때도 풍수지리설을 보고 집을 살 때에 점쟁이 찾아가서 이곳이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느냐 물어보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잘 되길 원해서 몇 자리 잘 써야 된다고 해서 그몇 자리만 잘 쓰면 우리 가문에서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학교 총장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재벌도 나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의 몇 자리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전한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언제나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그 위기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닌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위기는 그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의 문제임을 깨닫고 나의 인생에, 나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할 건데, 우리는 위기 앞에서 대책 없이 그냥 속절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야,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베델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사이가 틀어진 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외삼촌 라반에서 살던 그곳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냥 도망쳐 나오면 되는데 왜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쳐 나옵니까? 자기 형 예서의 장자권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서 어디로 도망쳤어요? 이 최고의 사기꾼 야곱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기꾼이에요. 이 자기 형의 그 털이 많으니까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축을 잡아서 털옷을 입고 이 눈먼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 가서 자기가 장자 예서인 것처럼 속이고 축복을 다 받아요. 그걸 안이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예서가 야곱을 찾을 때에 이 최대의 사기꾼이 누구한테 도망갑니까? 야곱보다 몇수 높은, 이건 최대의 사기꾼이나 세계 최대의 사기꾼 자기 외삼촌 라반으로 하나님은 도망가게 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멋지세요. 이 도둑놈 같은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을 이 야곱보다 아주 단수가 높은 자기 외삼촌 라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뼈빠지게 일하고 그냥 또 일하고 자기 딸 죽였다고 7년 동안 속여서 일시키고 또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인 이 라반한테 이게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느니 형 예서한테 맞아 죽더라도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지금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이 야곱이 머물었던 곳이 세겜 성읍입니다. 이 세겜 성읍에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도박 나왔을 때 예수하고 부딪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다 용서해줘요. 용서해주고 이제 세겜 성읍에서 이 야곱이 살아가는데, 이 세겜 성읍 추장에게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형하고 화해를 하고 야곱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이때에 세겜 성읍의 추장에게 자기 딸이 겁탈을 당했을 때에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 겁탈을 당했지만은 그 세겜 성읍 추장하고 화해를 하고 그 세겜 성읍 추장이 간절히 원해요. 당신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받아달라. 내가 실수했지만은 정말로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같이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부족과 우리 부족하고 동맹 맺어서 잘 살기를 원한다고 세겜 추장에게 세겜 추장이 야곱에게 그렇게 간절히 말을 하여서 둘이 결혼시키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물도 이렇게 주고받아요. 예물도 주고받고 나서 야곱이 조건을 하나 걸어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내 딸하고 그 추장하고 결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추장이 자기 부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며칠 동안 이렇게 아파서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의 형제들,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침략을 합니다. 침략해서 이 할례를 받아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와 가축과 재물을 다 빼앗는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아니, 결혼하기로 했으면은 그냥 지나가야지. 결혼의 조건으로 모든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서는 그 할례 받고 잘 아파서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때를 틈타서 이 야곱의 형제와 자손들이 그것을 공격하여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으니 어떻습니까? 비열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이 그 근방에 있는 자기의 동맹국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같이 연합군대를 만듭니다. 그 연합군대가 이제 야곱의 모든 그 가족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침략한다는 것이에요. 이 위기 때에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가문 모두가 전멸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에 네가 그곳에서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가라고 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베델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델이 어디냐? 이 베델은 도저히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세겜 성읍 근처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느 부족하고 지금 동맹을 맺었느냐? 휘족속, 브리스족속, 가나안족속들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 족속들 안에 있는 베델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로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그들 세겜 성읍은 물론이와 그들 족속들 동맹 맺은 그들 족속들로부터 멀리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가 있어요? 자기 형제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합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성경 보면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아주 남자다운 기질이 최고인 세일에 사는 자기 형한테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형한테 나를 지켜달라고 하면 지켜줄 건데 하나님은 엉뚱한 그들 동맹국들 적진 한가운데 있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실 가능한 이야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가서는 안 될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그마한 직책을 줘서 이것 좀 일하라고 해도 우리는 안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찾으며 세상 속 안전한 곳을 위하여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행랑을 치는 그러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베델이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아주 좋은 지형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베델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위기의 순간마다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초심의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았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깊이 풍성히 만났던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우리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에서 내가 너의 모든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바꿔줘야 합니다. 야곱은 이 인생의 절대 위기에서 세상의 피난처를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다는 그 베델로 향합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가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야곱은 베델로 갑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야곱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뜻은 무엇이에요? 욕심입니다. 우리는 절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이라는 이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잉태하여서 욕심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위기의 환경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나의 뜻, 나의 욕심대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어쩜 그렇게 나의 뜻을 찾지 않고 내가 마귀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찾아가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순간순간 나의 인생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바로 이 욕심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 찾아가고 자기 형 예서를 찾아갔다라면은 이 야곱이 살 수 있었을까요? 반드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면은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완벽하게 우리는 어떤 해를 입지도 아니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 욕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너무 행복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아서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잘 들으십시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위기 앞에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대로 행하는 이 죄악이 깨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그 욕심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무화과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당함으로 이제는 보호받는 인생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는 그가 홀로 다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진노, 내가 받아야 될 수치,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핍박,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죄 지은 것을 진노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욕심 따라 하나님의 진노 따위는 나의 욕심이 이길 걸로 알아. 하나님의 진노는 없을 거라는 무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지금 적 한가운데 베델로 가라는 그 명령에 야곱은 주저없이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라도 있느냐 이겁니다. 적의 한가운데는 고사하고 그저 자그마한 건 나한테 요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내 뜻,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인간은 그 죄값을 치르지도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수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다 받음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이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베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적진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우리를 죽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무궁화 꽃을 가르쳐주리라. 부르셔라 내가 사람들의 가지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아멘.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수치스러워하십니까? 왜 욕심부립니까?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아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멘.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내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치를 다 씻기려고 내 생명을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내가 너의 그 두려움, 그 사망을 내가 다 없애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 것을 아느냐고 주님은 지금 물어보십니다. 나의 은혜를 너는 얼마나 하며 나의 사랑의 노래를 얼마나 아느냐고 주님은 지금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아멘. 세상 그 어느 곳으로 가려 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아멘.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아멘. 지금 주님은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발 세상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아멘. 네 건강 의지하지 말고 아멘. 나에게 나와 와라. 아멘. 나의 생명으로 너를 구원했으니 나에게로 오면은 너에게는 죽음도 사망도 그 어떤 것도 없으니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적진 안 가운데 베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니 아멘.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완벽한 보호를 아멘.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이 우리를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아멘.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아멘. 우리는 모든 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뜻,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껴안고 신음하고 있다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 문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지 그 문제에 세상에 것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네가 잠시 후에 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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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자라도 외면하십니까? 내가 창녀로 살았던 세리로 살았던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살았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즉시 예수님은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나의 사랑 안에서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수치심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뺏기겠습니까?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가 왜 우리를 뺏긴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보호를 통해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보호와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보호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